최근 미세먼지로 바깥 나들이가 많이 힘들었죠.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과 숨이 막히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많았어요. 경남에서도 올해 두 번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경상남도는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두 차례의 비상 저감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됐어요. 이날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위반 시 제재 방안,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재 해제,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비상시 조치 사항과 별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상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17마이크로그램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에요. 민간계층 보호조치 방안으로도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를 3월 중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지난 1월에는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 감축을 위해 3,000토 화력 오류포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1,2호기는 연말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친환경차 16,600대 보급,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에요. 와, 경상남도에서는 정말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잘 추진돼서 미세먼지가 팍팍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경상남도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하니까요. 미세먼지 없는 따뜻한 봄 함께 기대해보자고요. 뉴 경남픽 내일 소식은 경남에서 폐류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소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소식이에요. 시청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경상남도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